안녕하세요. 정직한 컴퓨터 수리입니다. 케이스가 오래돼서 직접 교체까지 하셨지만 윈도우 부팅이 안 돼서 당일 출장 갔습니다. 역시 화이트 색상이 깨끗하긴 하죠? 사용자는 무한 로딩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. 전원을 켰더니 여전히 자동 복구 준비 중에서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. 이런 경우는 저장장치 고장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그래서 USB CD-ROM을 미리 연결하고 재부팅 후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합니다. 저장장치를 3개나 사용하고 계신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. 부팅 순서를 바꾸고 가상 윈도우로 부팅하려는데 전혀 안 되고 마우스 커서만 보입니다. 그나마 이렇게라도 증상이 나온다면 원인을 찾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. 컴퓨터 덮개를 열고 저장장치를 하나씩 데이터 케이블을 분리하면서 테스트합니다.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. 결국 하드디스크 연결을 분리했더니 정상적으로 부팅할 수 있었습니다. 신기하죠? 부팅할 때 어떤 장치의 문제로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또 테스트할 건 뭐가 있을까요? 잘 작동하는 저장장치도 하나씩 테스트할 겁니다. 항상 모든 작업에는 사용자의 승낙을 받고 진행하니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. HD 튠 프로가 오래된 저장장치를 확인하는데 정말 좋습니다. 메인인 삼성 SSD 870 EVO 500GB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아데타 SUU50-240GB는 고장입니다. 난감하죠? 드라이브는 정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언제 확 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. 두 개의 저장장치를 분리한 후 정상적으로 부팅할 수 있었습니다. 생각보다는 쉽게 찾았죠? 이게 바로 23년 노하우가 아닐까요? C드라이브가 거의 차이지만 알려드렸고 드라이버 충돌도 없었습니다. 윈도우 손상까지는 진행되지 않아 정직한 컴퓨터 수리는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